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연목구름은 오랜만에 자동세차를 이용했습니다. 갑자기 처음 장면에서 자동세차 장면에 나와서 놀라셨죠? 세차를 하고 나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세차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가족,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나 레저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차량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태우고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는 대형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팰리세이드가 출시되면서 중형 SUV만큼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쉐보레, 트래버스까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7인승 SUV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형 SUV 1위 팰리세이드와 새롭게 출시될 트래버스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풀사이즈급 대형 SUV인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출시된 이후 연일 자동차 뉴스를 보면요, 국내 모든 차량을 대변하듯이 팰리세이드와 관련된 소식이 지면에 가득 찼었습니다. 이 정도 파급력은 현대차에서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중형 SUV만큼 잘 팔리는 차량이 있다면 바로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를 리뷰하고 있는 연목구름 입장에서요, 팰리세이드처럼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은 찾기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팰리세이드의 세그먼트가 대형 SUV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SUV는요, 1년에 고작 한 3만 대 정도가 판매되는 세그먼트인데요. 따라서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는 대형 세그먼트인 그 팰리세이드가 중형 SUV보다도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SUV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중형 SUV인 산타페가 29,014대를 판매하면서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위를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가 24,632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겨우 두 대의 차이는 4,382대죠. 특히 팰리세이드는 물량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 공급이 원활했다면 산타페를 넘어설 수도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마치 중형 세단 소나타보다도 중대형 세단인 그랜저가 더 잘 팔리는 것처럼 팰리세이드의 높은 인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라면요, 연간 10만 대도 돌파할 수 있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미 1년 예상 판매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될 쉐보레 트래버스나 포드 신형이죠, 6세대 신형 익스플로어 입장에서는요, 출시하기 전부터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트래버스는요, 국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제공하는 팰리세이드보다도 훨씬 큰 차량이죠. 따라서 대가족이 이용해도 비교적 여유로운 7인 8인승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찾는 소비자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 그동안 없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카니발과 같은 미니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트래버스의 출시 소식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륜을 제공하지 않는 승합차인 카니발과 사륜을 제공하는 SUV는요, 구매자 입장에서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감이 약해지는 한국 GM은요, 글로벌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크루즈나 이퀘녹스를 국내 시장에 아주 뒤늦게 선보였죠. 초기에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던 전망과 달리 실제로는 자멸에 가까운 마케팅 정책으로 제대로 한번 알려보지도 못하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칫 트래버스도 국내 시장의 어떤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출시가 된다면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래버스는 5m가 넘는 전장을 제공하며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훨씬 큰 차체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팰리세이드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 가장 주목받는 대형 SUV가 있었죠. 그 차량은 바로 트래버스였는데요.
한국 GM이 이번에도 국내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지 못하고 뒤늦게 출시된다는 점은 이미 한 발 늦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팰리세이드의 킬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출시 전부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외부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요. 트래버스의 전장은 5189mm고요. 전폭은 1996mm, 전거는요 1795mm로요.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대형 SUV 중에서요 가장 큰 사이즈인 5m가 넘는 전장을 제공합니다. 반면 팰리세이드의 전장은요 4980mm고요. 전폭 1975mm, 전고 1750mm, 그리고 휠베이스에 해당된 축구는요 2900mm로요.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대형 SUV 중에서는요 가장 큰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두 차량을 비교해보면요. 전장, 길이죠. 전폭, 차의 폭에 해당이 되고요. 전고, 차의 높이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서 트래버스가 팰리세이드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실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 제원 중에서 실내 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원은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인 휠베이스, 곧 축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래버스의 경우 3m가 넘는 3071mm의 압도적인 휠베이스를 제공합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는요, 2900mm의 휠베이스를요, 제공합니다. 두 차량의 휠베이스는 트래버스가 팰리세이드보다 약 171mm 더 긴 사이즈를 제공하죠. 이 정도의 차이라면요, 실내 공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내 공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구입했다가 구입 이후에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실내 공간 때문에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실내 공간을 위한 지표를요, 지금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목구름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가 놓일 공간을 나타내는 레그룸이죠. 레그룸은요,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의 공간이 얼마나 편할지를 알려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형 SUV 기준으로요, 1000mm 정도라면요, 성인이 탑승해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레그룸 공간은 넓으면 넓을수록 여유롭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레그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는 헤드룸입니다. 헤드룸은요, 자동차에 앉은 상태에서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은 정도의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고가 높은 SUV의 경우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만약에 세단을 구입하신다면 2열 레그룸이 낮아서 머리가 닿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숄더룸은요, 좌우의 어깨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형 차량이라고 해도 1열에는 2명만 탑승하기 때문에 숄더룸이 부족한 경우가 없어요. 하지만 2열에 3명이 탑승한다면 대부분의 차량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숄더룸이 넓다는 것은요, 2열에 3명의 성인이 탑승하더라도, 그리고 장기간 운행을, 장시간 운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데요. 6명, 7명이 함께 이용하는 7인승 SUV라면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특히 2열에 베이비 시트 3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 숄더룸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두 대의 차량을 비교하기 전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요, 국내 제조사의 경우 국내 홈페이지에 자동차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내 공간과 같은 세부 자료는요, 소비자 입장에서 신차를 구입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라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 자사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어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국내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는 정책은요,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태도라고 연목구름은 말하고 싶고요. 이러한 점은 현대자동차도 크게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래버스의 실내 공간을 보시게 되면요, 레그룸과 그리고 헤드룸,
숄더룸의 세부적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경우 현재까지 미국 홈페이지나 또는 국내에는 당연히 없죠. 세부적인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영업자들 기반으로 수치를 연목구름이 표기했습니다. 첫 번째 레그룸을 비교해보면요. 트래버스의 레그룸은요. 1열이 1042mm, 그 다음에 1열 펠리세이드는 1052mm입니다. 펠리세이드가 조금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2열 레그룸의 경우도 트래버스는 990mm, 펠리세이드는 1077mm로요. 역시 펠리세이드가 훨씬 큰 자체를 가지고 있는 트래버스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3열 레그룹은요. 트래버스는 856mm지만 펠리세이드는 798mm를 제공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 헤드룸은요. 트래버스 1열, 2열, 3열 그리고 펠리세이드 1열, 2열, 3열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실 SUV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어깨 공간인 숄더룸의 경우는요. 트래버스는 1577mm, 펠리세이드는 1555mm로요. 뭐 거의 이 정도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2열의 경우는 1580mm, 펠리세이드는 1545mm라 해서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베이비 시트를 2열에 3개를 장착하신다면 트래버스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숄더룸은요. 사실상 3열에 성인 3명이 앉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트래버스의 경우 1460mm, 펠리세이드는 1402mm이기 때문에 차이는 제법 크다고 할 수 있죠. 운전자 공간을 자세히 비교해보면요. 1열 레그룸은요. 트래버스가 1042mm고요. 펠리세이드가 1052mm입니다. 즉, 펠리세이드가 트래버스보다 약 10mm 정도 더 큰 것인데요. 10mm면 1cm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또한 1열 레그룸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0mm가 넘으면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라면 체감하지 못할 만큼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열의 공간을 비교해보면요. 트래버스는 990mm, 펠리세이드는 1077mm죠. 2열의 경우 펠리세이드가 트래버스보다 약 87mm가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 차이라면요. 일반 차량의 어떤 일반 차량과 롱바디 차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2열 레그룸은 펠리세이드가 트래버스보다 훨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다리를 꼬고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인승 SUV에서 가장 중요한 3열 공간이죠. 3열 공간은요. 레그룸의 경우 트래버스가 펠리세이드보다 약 58mm가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발표에 의하면요. 펠리세이드의 3열 공간은 성인 3명이 탑승해도 비교적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마케팅했죠. 하지만요. 실제 성인 3명이 이용해보면요.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이 직접 시승해보니까요. 기존 대형 SUV보다는 분명히 편한 자리를 제공하지만 국내 SUV 기준이죠. 단거리나 잠시 이용하는 정도의 3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래버스의 경우 레그룸 뿐만 아니라 머리 공간인 헤드룸과 어깨 공간인 숄더룸이 무려 58mm가 더 크고 길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요 체감상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의 높이가 높아서 허벅지 아래가 뜨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도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펠리세이드보다 장거리를 이동한다고 고려했을 때 이러한 선택에서는 트래버스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연목구름이요 두 차량 모두 3열을 탑승해보고 또 어느 정도 이용해보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열 뒤 적재 공간을 비교해보면요 펠리세이드는 1297리터를 제공하고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수입 SUV 바로 포드 익스플로어죠. 포드 익스플로어는 1235리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가 62리터를 더 적재할 수 있는 대단한 적재 용량을 제공합니다. 트래버스의 경우는 사실 좀
비교하기 힘들 만큼 광활하다는 표현이 적합한데요. 1645리터로요. 펠리세이드보다요. 무려 348리터의 차이는요. 1.5리터 페트병을 기준으로 무려 232개를 더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이나 레저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렁크 적재 용량이 훨씬 넓은 트래버스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열부터 3열까지 모두 사용하는 경우, 즉 1열, 2열, 3열에 모두 탑승하는 경우 펠리세이드는 3열 뒤의 공간이 509리터의 트렁크 적재 용량을 제공합니다. 트래버스의 경우 651리터의 트렁크 적재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142리터의 적재 공간을 더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트래버스는요 2.0 가솔린과 3.6 가솔린 엔진을 제공하고요. 각각 255마력과 305마력을 제공합니다. 펠리세이드 경우 2.2 디젤과 3.8 가솔린을 제공하며 각각 202마력과 295의 마력을 제공하죠. 연비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요. 디젤 SUV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수요 측면에서는요. 펠리세이드가 트레버스보다는 여전히 출시가 되더라도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두 대의 대형 SUV를 비교해봤는데요. 예상보다 차이는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두 차량의 실내 공간까지 비교해보니까요. 5m가 넘는 전장을 제공하는 트래버스와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1열과 2열을 주로 탑승한다면요. 두 차량은 사실상 비슷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시 6명, 7명이요. 자주 3열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라면요. 3열의 성인이 탑승해도 레그룸, 헤드룸, 숄더룸이 모두 넓은 트래버스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말에 많은 짐을 수납하거나 또는 캠핑 등의 레저 활동을 자주 즐기는 패밀리라고 한다면요. 적재 공간이 1645리터에 이르는 트래버스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펠리세이드와 익스플로러를 비교해드렸는데요. 차체가 작은 펠리세이드가 차체가 큰 익스플로러보다 예상외로 높은 경쟁력을 제공하면서 놀랐죠. 펠리세이드와 트래버스를 비교해봤는데 더 큰 공간을 원하시는 소비자라면 트래버스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와 익스플로러의 비교 영상은요 하단에 링크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디젤 기반의 높은 연비와 높은 감성 수준을 제공하는 펠리세이드는요 트래버스가 출시되더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꾸준한 인기를 더 높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트래버스의 국내 시판 가격과 파워트레인 등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성비까지 뭐 좋다고 판단하기는 사실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인간의 욕심처럼 국내에 출시되는 SUV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점은요. 인간의 욕심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연목구름은요. 양질의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